3기
열애 십신상의 뿐 열애
예수 언덕도 보여낸 건 여래주 이 세상 꿈 입었게 12-10만 개 송교 39품 원망교 동성사 경신수지 소발심 시변정가 안자여시 좀 더 올려야 되겠다. 보왕 삼매론을 보배처럼 맑고 부처님처럼 곧게 사는 길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좀 모자라가지고 두 사람 앞에 한 장씩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뭐 보왕 삼매론은 흔한 책이니까 곳곳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한 장씩 돌아가지 않으면은 아예 나누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게 옳지. 다 준비했을 때 숫자가 찼을 때 나눠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자, 그는 그렇고 125쪽 지난 시간 공부하는 데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두 보살지라 보살의 지위에 머무는 거 소깃지위 10종법 빨리 그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열 가지 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자야 열 가지 법이 있으니 그 환경에는 언제나 열 가지 법을 이야기하죠. 무엇이든지 원만하다. 현재 그대로 원만함을 알라. 완전 무결함을 깨달으라.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세상이요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마디 본문 시작하면 거기서 열 가지 본문이 이어지고 뭐 한 가지 이야기하면 열 가지 꼭 그렇게 원만수, 만수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그 형식의 의미가 있어요. 형식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환경은 그 첫째 형식을
그렇게 뜻에 맞게 만들고 그러면 그 형식에 담긴 뜻도 말하자면 형식과 혼연 일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쭉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 인류가 남긴 최고의 가르침, 이 세상 많고 많은 수억만 종류의 책 중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책, 환경, 대방광굴 환경, 이러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인연을 해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와 닿느냐, 우리가 얼마나 눈을 뜨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앞에 놓고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여기에 와 닿도록 거기에 이르도록 늘 이렇게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앞에서도 불방일 방일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 가지 법이 있으니 모든 보살로 하여금 소집 제지하나니 모든 지위에 보살이 지위가 52위 예,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간, 묘가 이렇게 이제 열 가지 그러니까 5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간묘각이 이렇게 이제 있어서 52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제지 아니면 보살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살이 밟아 올라가야 할 지위. 우리 인생 한순간 한순간도 하나의 지위예요. 하루하루가 하나의 지위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 며칠이죠? 며칠인지 모르죠? 잘. 네. 36,000조. 인생 36,000조라고 그 옛날 어른들이 그 36,000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36,000, 50조, 50단계, 36,000, 50단계, 36,500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지위예요. 인생의 지위. 10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지위입니다. 때로는 한 계단 내려오기도 하고, 두 계단 내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또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그러나 꾸준히 모든 경험과 모든 배움을 통해서 또 세상 돌아가는 데서 그 우리가 접하는 그런 그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 있으면 다 그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보살의 재지, 보살의 지위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열 가지냐? 여기서 이제 열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일자는 선교 원만 복지 이행이요. 그렇습니다. 선교 아주 익숙하게 능숙하게 늘 우리가 어떤 가정집에서 일상생활에 뭐 화장실을 간다, 부엌을 간다, 뭐 일어난다, 앉는다, 너무나도 눈 감고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그 익숙한 일을 잘 하듯이 그게 선교예요. 아주 익숙하게 잘 하듯이 예. 복지 이행을 원만히 한다 그랬어요. 복과 지혜 부처님도 두 가지가 원만하다 그랬죠. 복덕과 지혜가 원만하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또 있어야 되고 지혜 없이 복만 있는 것은 이제 옛 사람들은 비유하기를 코끼리 목에다가 진주를 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 아무 지혜가 없이 복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참 그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뭐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부유하게 사는데 그런 그
지혜롭지 못한 그런 그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다는 게 그저 큰 집으로 가고 그저 들락날락하고 법적으로 그냥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늘 그렇습니다.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복이 없는 게 나아요. 복이 없이 지혜도 없으면은 걸려봤자 조그맣게 걸리고 잘못해도 조그맣게 잘못하는데 복만 많아가지고 지혜가 없으면은 걸려들어도 잘못을 저질러도 크게 잘못을 저지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생활하기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사는 게 너무 그게 다행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데 공부하러 올 수도 있고 공부할 시간도 있고 돈이 많아 봐요. 그 관리하느라고 어디 뭐 공부하러 올 시간이 있겠어요? 공부하러 올 시간 없어요. 또 현명한 사람은 돈이 설사 많아도 아예 나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생활하는 데만 필요한 만치 그냥 달라고 하고는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현명한 사람이죠. 나 돈 많은 거 필요 없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치만 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난 알 필요 없다. 그 나머지는 내 생활 하는 거예요. 내 시간 갖고. 그런 사람들은 또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야. 복지 이행을 원만히 하는 거. 잘 원만히, 선교 원만.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능 대장음 바라밀도요. 바라밀도를 크게 장음한다. 그랬어요. 바라밀도가 뭡니까? 육바라밀이죠. 우리가 쉽게 아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바라밀도, 육바라밀도를 크게 장음한다. 그죠? 우리 바람직한 불자, 보살은 생활이 그저 육바라밀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오나 육바라밀. 삼자는 지혜 명달하여 불수 타오요. 이거 아주 내가 별을 쳐놨는데 지혜가 명달해. 어디서 지혜가 명달할 수 있습니까? 법문 자꾸 듣고 경전 자꾸 보고 TV에 법문 나오면 그것도 열심히 들어보고 그래 이제 많이 들으면 물리가 나고 안목이 딱 생겨요. 그럼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돼. 덮어놓고 뭐 TV에 나온다고 그게 좋은 법문인 건 아니에요. 바른 법문도 아니야. 내가 들어보면은 그 고표를 쳐야 할 법문이 많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제대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 안목이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불수타어라.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명달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듣고 보고 공부하고 사유하고 생각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도반들하고 토론도 좀 해야 돼. 도반들하고 토론하는 데서 많이 걸러집니다. 그래서 지혜가 명달하면은 지혜가 아주 밝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어떤 큰 스님이 법문을 하더라도 거기에 그걸 딱 듣고 내가 취할 것은 취하고 고개 끄덕거릴 것은 끄덕거리고 아니다 하는 것은 착 아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하고 혼자 오고 뭐 하는데 뭐 잘못되나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이야 어떤 스님이 법문을 했는데 도반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스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거는 불법의 이치에 맞지도 않은 소리더라. 그렇게도 할 줄 알아야 돼. 불수타어,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거. 대단한 거예요. 이 환경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자는 승사 선우하야 항불사리요. 항상 선지식을 선우는 좋은 법. 이 세상에 좋은 법이 뭐라고? 환경. 그렇습니다. 선우. 아무리 뭐 훌륭한 스승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선생이 있고 훌륭한 옆에 뭐 도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경험과 깨달음과 아는 것은 한량이 있어. 거기까지야. 그런데 환경의 가르침은 무한해. 그 진리가 무궁무진해. 그런 선지식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승사 받들어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식을 받들어 섬겨서 항상 살이 떠나버리지 않는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 그 작은 거 환경 강설책 한 권 정도는 지니고 다닐 줄 알아야 된다. 항불살이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더라도 여행하더라도 뭐 어느 장관 어디 가더라도 화장실에 갈 때도 좋아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멍청하게 앉아 있느니 한 구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게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 엄격하게 따지면요 우리가 뭐 그 깨끗하다 추하다 무슨 뭐 그런 거 우리들 소인들의 판단이야 사실은 불구부정이라고 반야신경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놓고는 부정불구 그 더러운데 염주를 어떻게 그 가지고 들어가느냐고 그럴 때수록 염주를 가져가야지 고생스러울수록 염불을 열심히 하고 아플수록 염불을 열심히 하고 아플수록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뭐 편안하고 뭐 할 때야 사실 별로 필요 없죠. 그러한 이치하고 같습니다. 화장실에 염주를 어떻게 가지고 가냐 그 신도님들이 들어 물어온 걸 내가 그제 경험했는데 그럴수록 그런 데일수록 염불을 열심히 하고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정불감이 그 불구부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황불사리요. 오자는 상행정진에 항상 정진을 행해서 무유회퇴요. 회퇴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뭐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뭘 하든지 간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더라도 게으르고 뭐 지 볼일 다 보고 하면 뭐 그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뭐 좀 힘들다고 안 하고 뭐 어디 뭐 놀러 갈 때 있다고 안 하고 그러면은 그게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행 정진해야 돼. 항상 정진을 꾸준히 해서 해태함이 없어야 되고. 육자는 선능 안주 열의 실력이요. 잘능이 열의 실력에 안주해야 한다. 부처님의 위실력에. 부처님의 위실력에 안주해야 돼. 항상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고. 늘 이제 그런 거 의지하는 그런 거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7자는 수재 선근대 불생 피근이요 여러 가지 선근을 닦되 그 선근을 닦는 게 우리가 이렇게 화엄경 공부하는 것은 최고의 선근을 닦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훌륭한 선근을 닦는 일이고 뭐 청소를 깨끗이 하고 뭐 이렇게 길을